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날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넌 말했지 헤어지 그를 위해선 남아있는 내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위냐 윗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일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대내였었지. 이게 더 마이크 에코 좋네.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랑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못하잖아.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지금 해가 나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가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오늘 오랜만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후딱 진짜 간편하게 챙겨가지고 낚시 한번 가볼게요. 얼음도 넣고 이거는 밑밥 남은 거 얼려놨거든요. 빠진다. 이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씩 챙겨가야 됩니다. 요거 입이 또 심심하면 안 되니까 요것도 하나 챙겨가야 됩니다. 여러분 대변에 오랜만에 왔는데 여기는 물 색깔이 황토 색깔이에요. 요렇게 지금 뭐가 바리 그 뭐 가두리처럼 이렇게 쫙 차놨거든요. 뭘 하는지 물 색깔이 영 안 좋네요. 옥수수 하나만 주세요. 쫀득쫀득한 걸로. 아이고 잔돈이 없다. 잔돈 5,000원을 더 안 주셨어. 네. 수고하세요. 여러분 오늘은 대병방파제에 왔습니다. 방파제가 문이 닫혀 있어서 공사 중이라 가지고 최근까지 못 들어갔는데 이제 개방되었다고 하거든요. 이렇게 들어가면 입구거든요. 한번 가볼게요. 자 화장실은 여기 입구에 있습니다. 원래 대변항 여기 태풍 피해 복구 공사한다고 출입 통제했었거든요. 근데 얼마 전부터 다시 개방이 됐다고 해서 오늘 한번 와봤어요. 바람이 엄청 많이 부네요. 와 여러분 시차 캐스팅에 용치가 한 마리 올라왔어요. 와 근데 엄청 굵다. 와 멍하니 뭐 고기나 올라오겠나 싶어가지고 담그고 있었는데 또 입질이다. 우와 입질이 좀 있네요. 메가리 이건 작다. 아, 그래도 시야가 좀 괜찮다. 이리리. 여러분, 이런 전경이 보셨어요? 턱에 제대로 물렸다. 아, 어떡해.
아유 귀여워라. 여러분 이 고기 아세요? 잠깐 잘 안 나온다. 넌 정체가 뭐니? 고등어 한 마리 했습니다. 어, 저기 뭐 하나 잡았는 것 같다. 물 청소 깨끗하게 했습니다. 어, 비 온다, 비 온다, 비 온다, 비 온다, 비 온다. 갑시다. 여러분 비가 와서 지금 거의 철수하는 분위기거든요. 어, 어떤 분이 여기 저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 문지기 하시는 분인지 저희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가니까 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운 좋게 한 2시간 정도 짬낙을 했거든요. 대변 온 김에 한번 와봤는데 성대 낚시나 한번 해볼까 아니면 고등어나 한번 잡아볼까 하다가 오늘 비가 갑자기 또 와가지고 여기에서 마무리합니다. 아이고 갯바위에서 또 낚시하시는 분이 계시네요.